그 마산에 태국에서 봤던 콰이강의 다리가 여기도 있어요. 저 다리 보입니까? 여기 빨간 거. 명소입니다. 그냥 간단한 명소인데. 왜 콰이강의 다리일까? 콰이강의 다리는 그 태국에 있는 거잖아요. 저랑 한국이랑 가봤듯이 모양이 그냥 흡사하다고. 여기 있는 다리가 모양이 흡사하다고 그냥 콰이강의 다리라고 붙였다고. 밑에는 이렇게 짐 넣는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무판 떼기가. 의자 이렇게 남아있는 것도 사실은 나머지를 떼고 여기 그대로 있었던 게 아니고 재배치를 한 겁니다. 길이를 뒤에 있는 자는 공간을 사이즈를 다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의자를 옮겨가지고 적정 위치에 고정을 한 거죠. 원래 이 안에 이게 그게 동그랗게 해서 뭐 미끼 넣는 칸이 있는 통발이 있거든요. 그게 좋은데 그게 없어요. 이거는 이 정도면 솔직히 들어와야 돼. 많이 넣었어, 많이 넣었어. 여기가 지금 내산 방파제라는 곳인데 원래 여기 주말에는 이게 막혀 있는 걸 뚫어놔 넣는가 봐요. 그래서 안에 일로 차가 들어가면은 훨씬 방파제 쪽이랑 더 가까워가지고 좋은데 평일이라서 막아놨네요. 통발을 어디다가 던져야 되겠어. 이 던질까? 오, 깊다. 우다, 우다 쑥쑥 들어간다. 잘 부탁해. 오, 오, 씨, 오, 오, 줄이 살아갔네. 아, 끄지라, 야, 끄지라. 줄 또라니까. 아우, 갈증나. 아, 냉장고가 이게 문 닫는 게 이게 좀 귀찮네. 아, 아직도 뭔가 냄새가. 이거 불은 신기하죠. 이거 원터치 아마 이 파란 불 들어오고 한 들어온 불 들어오는데 또 되고 있으면요 이렇게 불이 줄어듭니다. 이렇게 또 키우면 이렇게 켜지고 이게 좀 전 좋더라고요. 이거 이렇게 저기랑 이렇게 세 개 달려 있고. 김치전 먹고 싶어가지고 주문했습니다. 곰표고 뭐 맛있다길래 파우더, 오징어, 김치 이 안에다가 다 넣고 섞으라는 거지. 오징어 흐르는 물에 한번 씻어주세요. 물 130을 표시된 눈금에 맞추고 오징어 이거 어디 거고 은산지. 이거 오징어 채 중국산 좋았다. 약간 느낌은 음스 느낌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아 제대로 안 닿았어. 아이 사람 새끼인가? 아 진짜 다 튀네. 김치전은 오징어가 들어가야 맛있습니다. 그 뭐 고기 굽거나 연기 같은 거 좀 많이 날 때 이렇게 한풍기를 달아놨는데 아주 좋습니다. 이것도 이걸로. 아 그래서 아웃 에어 아웃 적혀있죠. 요러면 이제 바람 나가는 겁니다. 이제 한 번 더 하면 에어 인 하면은 바람개비 방향이 반대로 돌면서 외부에 있는 공기 들어오고 지금은 에어 아웃으로 해서 연기를 쫙쫙 빼겠습니다. 한번 끄고 볼게요. 자 얇게 이렇게 퍼줍니다. 아 뜨거. 오 씨 뜨거운데 이거? 야 이거 뜨거워라. 야, 아이, 어, 어, 야 이거 뭐야? 야 이거 왜? 이거 달라붙어 이렇게? 아 오일이 너무 작았던 거 아니야?
아 개망치네. 아 보자 보자. 뒤에는 많이 안 탔네. 뭐 일단은 뭐 무보자 무 좋은 비주얼은 아니고 약간 안 걸리기 좋은 김치 전 느낌이네. 먹어나 봅시다 일단. 이게 음식이 잘못된 거가? No. 프라이팬이 잘못된 거가? No. 나 잘못된 거가? Yes. 아 왜 또 불이 또 고장났어. 좀 기름이 튀니까는 차에 그래도 밖에서 굽고. 아 조명 진짜. 응. 신김치. 대충 이 정도만 굽고 안에 들어가서 먹어야지. 에? 왜요 또? 에? 또 왜 멈췄는데요? 아 왜? 뭐 잘못했는데? 에어 이는 에어 이는 되냐 왜? 에어 아웃. 나래가 어이라는데 또? 어제 잘 됐잖아. 아. 오씨. 문 여기 묶겠네. 창문 여기 묶는데. 맛은 있겠어. 소주보다 사실은 와인을 더 좋아하는데 비싸게. 근데 이거는 이제 오랜만에 그냥 기분 좀 내려고. 됐다. 오늘 막 좀 빡쳤던 거. 아 조명 진짜. 나래가 어이라는데 또. 오씨. 다 해결되네. 아 개맛있네. 해외에서 이거 촬영 갈 때 한국인은 레드 와인 먹고 저는 화이트 와인 먹거든요. 화이트 와인 주세요 해갖고 비행기에서 먹었던 그 맛이 딱 나요. 제일 그때 많이 즐겨 먹었으니까 거의 비행기 탈 때만. 아 할머니 여기 내야 되는 돈이 엄청 밀려 있어서 빨리 안 내면 여기서 쫓겨난다고요. 쫓겨나. 버린 거야 이거. 버린 거 아니야. 아무래도 저희 뭐 친형 가족이 4명이다 보니까 공간이 좀 협소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연문을 열었을 때 어닝을 여기 딱 설치를 해가지고 공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게 하려나 봅니다.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최근에 이것도 설치한 건데 태양열 자리거든요. 시동을 계속 한 번씩 켜줘야 되거든요. 아무리 무시동 히터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걸 좀 보완할 수 있는 태양열 에너지를 좀 받아보려고 샀는데 아직 공사 중인 것 같습니다. 아직 활용을 못 해봤어요. 날씨가 우중충하게 말로. 예, 잘 있습니다. 통발 확인을 끝으로 영상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씨.
아이씨 왜 이럴. 아이씨 아 왜. 아 이거 쟤는 뭐가 걸렸는데. 이걸로 할 수가 있는 게 없다. 개 무서운데? 안 해, 안 해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도를